제주 마라도 앞바다에서 선원 6명이 타고 있던 배에 불이 나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초기 선원들의 발빠른 대처와 해경의 신속한 출동 덕분에 선원 전원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김황섭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 어선에서 시뻘건 화염이 쉴새 없이 치솟습니다. 해경 경비함정에서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며 불길을 잡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것은 어제 오후 6시쯤. 서귀포시 마라도 동쪽 9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제주 선적 15톤짜리 근해 체납기 어선에 불이 난 겁니다. 선원들은 화재로 펌프가 작동하지 않자 양동이로 불을 끄며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같이 저 가다가 사고라도 제가 지금 사고 현장에 가서 다 와왔어요. 여기 올 때까지 불을 다 그걸 대체하고 있더라고요. 해경 경비 함정과 구조대도 신고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번지기 전 도착해 구조정을 사고 선박에 붙인 뒤 선원 6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구조에 걸린 시간은 10분에 불과했고 다친 선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선에서 멀어지고 얼마 없어서 화재가 선박 전체로 번졌습니다. 인명사고 이어질 뻔했는데 저희가 빨리 전속으로 달려가서 이제 인명피해를 좀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 선박은 화재가 발생한 지 10시간 만인 오늘 새벽 3시 40분쯤 바닷속으로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동원해 침몰한 어선을 수색하는 한편 기관실에서 연기가 발생하면서 불이 났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